그냥 마지막으로 신동 집 앞에 두고 오겠어. 많이 먹어. 그리고 얘가 이걸 가져가는지 숨어. 그리고 어디고? 벗을 설치해라. 그 천둥 씨는 누나랑 몇 살 차이 나요? 저 6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나랑 자주 만나요? 네, 이제 같이 집에 살아서. 네. 세인이 형이랑 같이 살아? 되게 좋겠다. 자, 이게 누나가 어때요? 이뻐요? 집에서 보고, 아, 진짜 이쁘다. 이런 건 없죠. 그냥. 그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근데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아, 집에서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다른 가수들이 워낙 못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소녀시대나 뭐 이런 분들하고 나오면 소녀시대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렇지. 아, 네.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다 너무 예쁜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예쁘니까. 야, 누나를 또 저렇게 얘기해줘, 동생. 보통 식구들끼리. 보통 식구들끼리. 아, 뭐가 이쁘냐고. 진짜 뭐. 네. 막 그러잖아요. 맞아. 네. 자, 아니, 민호씨. 네. 그러잖아요. 네, 최악 중에 악. 아니, 근데 누나 너무 예쁘잖아요. 아, 섹시한 매력이 엄청 나서 막 난린데. 전혀. 진짜 한 번, 와, 진짜 이쁘다. 누나 반대예요. 네. 최악 중에 악이에요?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이에요. 아니, 고은하 씨가 왜? 아니, 너무나 섹시하시고. 집에서 보면 엄마가 밥 먹다가 저희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야, 웬 거지 한 명 나온다. 거지 한 명 나온다. 거지 한 명 나온다. 고은하한테. 수영 수영 나와요, 이렇게. 네. 어. 안 뭐야, 누나가 고은하예요? 예. 어, 모르셨어요? 나 몰랐는데. 어, 진짜요? 이분, 저 끝에 보면 누나가 고은하 씨예요. 나 지금, 쌍나라방한테 왜 최악 중에 아니야? 아, 미래 씨 누나가 고은하 씨예요. 아, 진짜요? 예, 예. 완전 연예인 가족이네. 예, 예. 어, 그렇죠. 이 세 멤버가 저 둘 누나를 좀 얘기해 줘봐요. 네, 고은하 씨, 산다라박 씨. 둘 중에 더 이쁜 사람 찾으라면. 와. 자, 승호 씨. 둘 중에 누굽니까? 전 제 스타일은 고은하 씨. 아. 네. 자, 이준 씨. 엄마 고르라면. 네. 양다리는 산다라박. 오, 그래요? 선배님. 자, 지호 군. 저는. 아, 눈치 보고 있어. 자, 지금 1대1 상황이에요. 지호 씨가 고르면 딱 승부가 나요. 아, 저는 사실 그 미르 가족분들이 저희 숙소에 많이 와서 음식도 막 해주시고. 어, 예. 아, 시끌벅적하게. 산다르 박씨도 자주 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래서 네, 더 오히려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산다르 박씨가. 아, 아. 한마디로 자주 나타나지 말아달라. 고은하 씨에게 제 말 좀 듣고 그만하라. 승호 씨? 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저승사자가 나와요. 정민치 점점 꺼내줘요. 입술이 빠지잖아요. 세 번째나. 아니, 세 분 중에는 뭐 친척이나 뭐 연예인 없어요? 저는 승호 씨 있어요? 김민종 형. 어? 진짜로? 김민종 씨랑 무슨 사이인데요? 무슨 사이? 저희 어머니의 어? 절친의 친동생. 절친은, 절친은 진짜 아니잖아요. 지금 따지면 다 했다. 절친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마스터에도 갔어요. 저도 갖고 싶었어요. 추억과 사연이 만들어낸 기억 속의 하모니, 음악과 결혼. 박혜경 씨? 음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딸기가 있다면서. 노래가 있다면서. 아, 김수희 선배님의 잃어버린 정이라는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김수희 선배님이 그때도 되게 뭔가 특이하게 의상도 입으시고 외모나 이런 게 좀 특이해서 되게 신비하다는 네. 생각. 저도 지금도 집에서 족발에다 소주를 한 잔 기울일 때면 이 노래를 딱 네. 틀어놓고. 아~ 그 앞에 색소폰 연주가 너무 좋잖아요. 캐 술 맛이 정말 최고 같아요. 아니 김수희 선배님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네, 김수희 씨가 혜경 씨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도 네, 네, 네. 있었다고. 진짜로요? 사랑 때 존경하기도 아, 그렇죠. 하고 좋아하기도 네. 하고. 네.
아니 그런데 연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근데 그 남자구의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건 있죠? 그런 있었어요? 건 있어요? 뭐? 일본인 연인과 공개 연인 아, 있었어요? 그때는 콘서트 하는데 그 팬으로 왔어요. 팬이었어요? 네. 우와. 근데 한국에서 공연하는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요. 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딱 그런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사람 꼭 가지 말라고 2차 뒤풀이 때 데리고 와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관객에 앉아있던 사람한테 2차 뒤풀이 오라고? 네. 아니요 손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관계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킹을 원하신 거네요. 그래서 왜 스타일리스트한테 스타일리스트가 그분의 손목을 잡다 그랬더니 아 거기 갔던 방이에요. 요즘 어디 다니세요? 몰라이트 아니면 어디? 아니 지금은 안 가는데요. 한 그래도 2년 전까지는 클럽을 자주 갔죠. 클럽을? 많이 봤잖아요. 네? 한참 놀고 있으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억 못하실 때라서. 기억 못하실 때. 저는 클럽이라고는 폭소클럽밖에 안 가요. 네, 그렇다면 맞아요. 그 이후로 최근 연애는? 아니 많이 했죠. 보통 연애를 지금... 많이 만났죠? 네. 다 연애했어요. 제그 나이 차가 많이 났던 몇 살? 10살? 10살! 우와. 보는 것에 위에는 좀 싫은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안 맞아요 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도 먹고 뭐 스파게티도 먹고 와인도 먹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딱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밥 먹고 한 잔 하고 2차 가고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뭐 한강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남산도 가고 한강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요새 아, 한강에 얘기... 돗자리 깔고 이제 덤 봐주세요. 아, 조심해. 아 근데 아까 전에는 좋은 누나가 뭐 이런 거 선물도 해주고 싶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연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아니, 여러분들도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잘 몰라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성취성 성취성 얘네들은 애기들이지. 좀 어릴 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과 연예인과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대시는 받아봤지만. 아 대시로? 맞아요? 이럴 때 얘기해봐야지. 대시가 이게 사실 본인의 말로는 믿고는 솔직히 제가 그렇지 맞아. 언제 갈 수가 없는 게 아 뭐 밥만 먹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대시라고 생각. 어머 저 남자 왜 저래? 뭐야? 나도 대시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마. 어떤 편지도 주고 그랬어요. 편지에 뭐라고 줬어? 편지? 아니 편지를 줬다고요? 오 연예인이? 네. 가수입니까? 아무 가수 가수군요. 가수가 아니에요? 다 내용이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모습 너무 좋아서 정말 정말 만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 그 정도면 좀 되시네요. 그분 지금도 활동하십니까? 아 멋있다.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밥은 먹었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좋았는데 무섭다. 못 만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겁도 났고 무섭고 네. 나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저 촌에서 왔으니까 너무 촌스 노래밖에 몰라서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뭐하지 이렇게 저 사람 스타인데. 나 스타였어. 근데 그때는 이거 문자가 없었나요? 60년대 후반에는 뭐 거의 다. 네. 그 전쟁통에 맞는 짓 쓰죠. 그렇죠. 사막하면서 막 사람을 키우신 거야. 근데 막 그래서 그분이라고. 박혜경 씨의 잃어버린 정.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당신의 고운 눈매 할 말을 잊었지만 냉정히 돌아선 무정한 사람 눈물을 모르겠지요.
박혜경 씨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아직 목이 성대가 딱딱 안 붙어서. 아니, 근데 좀 이 노래에 대한 느낌은 코 느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살짝 갈리는 듯한 느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호 씨가 준비했네요. 네. 어떤 노래입니까? 그 루더 벤드러스의 슈퍼스타를 준비했는데요. 어, 예. 네. 이 노래를 제가 엠블랙으로서 대중분들께 처음 이제 공개될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비형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저희가 데뷔하기 전날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 제가 솔로로 이 곡을 불렀었어요. 자, 지우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우 씨는 여자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본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예. 아, 결혼한지 안 한지 본 건가? 이거. 아, 뭐, 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원래 손을 많이 봐요? 네, 손을 좀 많이 봐요, 여자. 그, 솔직히. 손을 눈알. 눈알. 눈동자. 네. 빼서 봐요? 아니면 눈동자. 그냥 봐요? 눈동자. 눈동자. 뭐, 흰자가 더 많이 보여요? 맑은 거라기보다 그, 박혜경 선배님처럼 눈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진실이거든요. 어, 그래요?